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 1부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 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하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에 대학원 동문 모임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